한번 이제 이전 신고, 이제 이전 신고 한번 잘 한번 정리해 놓으실까요? 한번 저 1번. 한번 이제 60페이지에서 1번 한번 보시면, 자, 등록관청. 근데 관할 지역 외라고. 자, 저 위에 이제 외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제 5번에서도 이제 그럴 건데, 저런 문장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외의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교훈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서는 우리 개국공사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 관할 거기에 맞죠. 신고관청이 이전 후. 자, 시험장에서 이전 전 그러면 X. 거기다 신고 못하기입니다. 사무소 관할. 그다음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신고관청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후다. 엉겨놓고 편하게 이전 후지 전에 안 간다기입니다. 예전에는 이전 전이었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또 분사무소 나왔네. 하다 우리 분사무소는 꼭뭐 빨간색이나 동그라미로 크게 좀 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하다 분사무소 이상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에 이제 법인님 개업공사가 분사무소를 이전을 하면은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말고 그랬더니 이전 후. 지금 분사무소인데 무슨 이전 후야기입니다. 서류가 거기 있니? 그럴 겁니다. 이전 후에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기입니다. X. 요런 게 바로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동사무소 잘 조심하실까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한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여기 이제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정지 먹은 사무소 왜 갔니? 그럴 겁니다. 갑이 문 닫으니까 내가 영업하려고 이럴 겁니다. 우리 뭐 반띵하자 막 이럴 겁니다. 자,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을 할수 있다. 맞죠? 여기 없다 그러면 X입니다. 할수 있어. 입니다. 어차피 사무소 문 닫으니까 잠시 문 닫거나 완전 닫는다고 하더라도 사무소 공동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게요.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이전 전. 요 문장 자꾸 나온다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했던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러니까 이전할 때는 무슨 문장이 자주 나오나 이런 것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꼭 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면 맨날 받고 뒤에 보실까요? 이전 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저 뒤에 보니까 행정처분은 이전 후. 우리 후가 맞죠. 이거 이전 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후. 자, 문장도 아주 길고 또 무슨 문장이래? 한번더 보겠다. 그럼 세월력을 다 간다. 후에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맞고요. 그리고 5번도 한번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옮겨가면 저기 협회에다가 누가 이사 갔어. 그럴 겁니다. 꼭 6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문제 내봤었다. 최근에 얘기입니다. 5번에 이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달 열흘, 다음 달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할 때마다 철사방정 안 뜹니다. 딱 묶어다가 다음 달 열흘. 그럼 7월 1일부터 7월 31일 그러면 8월 10일까지 맨날 이렇게 통보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어느 지역이나 사무소 누가 등록했네라고 이전했네라고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협회가 알아야 돼. 협회는 우리 단체 다음 달 열흘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근데 아직은 아니지만은 우리 모의고사 보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된다. 이러면 말이 안 되고 도지사가 왜 알아야 돼? 그입니다. 뭐 국장 그러면 더 말이 안 돼. 그입니다. 저기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5번 맞죠? 그러니까 언제 누구한테 이런 거는 꼭 눈여겨보시라고 합니다. 저런 문장 꼭 바꿔갖고 요거 뭐가 맞니? 이럴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은 이제 별표 3개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이전 신고 옳은 거 이렇게 꼭 종합적으로 한번 잘 보시면서 이제 뭐가 도대체 옳고 그리고 어디가 틀렸고. 자, 먼저 1번 보시니까 또 7일 이상하네. 먼저 중개사무소 이전하면 옳지 않은 건데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금 옳은 거 찾는 건데 7일 아니라 열흘. 여기다 15일 그래도 X고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입니다. 일주일 짧아. 열심히 정리하다가 그리고 와라. 땀 뻘뻘 흘리고 그입니다. 자, 1번은 X입니다. 7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이게 꼭할수 있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줄을 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번에 공동사무소를 이전하면 편한 거를 못 보내 대표자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게 됐었다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걸 왜 막았는지 아주 며느리도 몰라 그입니다. 편한 거를 못 보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이놈도 틀렸고.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저기 지금 분사무소 저기다가 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크게 놓고 가야 되는데 쭉 있다가 보면 이제 저기 이제 분사무소 까먹고 가십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기업공사는 정말 딱 여기까지 보면 저기 분사무소가 생각나겠어요?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 뜨고 당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을 겁니다. 내가 저걸 모르겁니까? 네, 들어볼까요? 저기 분사무소라고 했더니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에 등록증 있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등록 안 한다고 했는데 저 신고 필적 이거 유사하게 내봤었다는 겁니다. 자, 등록증 처음 봐야 된다. X 아주 떨어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정말 너무 황당한 소리고요. 분사무소에 신고필증이지 등록증이 왜 있어? 그입니다. 저기 주된 사무소나 보통 사무소나 등록증이지 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X 우리 법전에도 가로 해놓고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이라고 하더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4번에 보실까요? 이제 잘 보셔야 되겠네요. 이런 문장 자꾸 나오고요. 4번 등록관청 관할지 왜? 왜입니다. 시장도 바뀌고 구청장도 바뀌었겠다. 왜로 이전을 하면은 자 등록증은 변경사항 기재하여. 그러니까 여기도 왜 안 보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요. 변경사항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문장이 잘 오셨다가 이제 4번에 결정적으로 거기다가 콕 찍으시고 또 도망가십니다. 그입니다. 자 틀렸고 그입니다. 왜는 안 돼. 왜는 반드시 뭐라고요? 재교부. 안 된다니까 그입니다. 시장님도 바꿀 거니 그입니다. 밑줄 쫙쫙 긋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째로 재교부. 이거는 동일한 등록관청 내였을 때나 변경상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네 번째는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럼 주된 사무소가 받았거니 여기 몰라 저기도 몰라 지체 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 자 법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후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한다? 통보한다라고 이전에 갖고 전도 없고 후도 없으니까 니네 둘 다 알아라 그럽니다. 정말 맞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 5번. 5번이 맞아요. 게임다. 정말 2번 같은 문장 괜찮어. 교훈을 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실까요? 여기 이제 사무소 설치하고 이전. 여기도 이제 설치도 한 문제고 이전도 한 문제인데 아예 그냥 통으로 한 문제를 낼 때가 저렇게 있었습니다. 자,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로 등록할 그 다음 건물에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입니다. 소유권을 갑니다. 건물을 사야 되나? 아니요. 갑니다. 건물 사갖고 영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소유권은 다 투자하지 뭐하러 건물 사.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거의 대부분 다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전세 계약서. 뭐 전세도 잘 상관 안 내줍니다. 다 임대차 계약서 정말 99%가 될 겁니다. 정말 자기 건물 있는 사람만 나중에 자기 건물 쓰고 그입니다.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시도래.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속해 있는 시도를 제외한 정말 이렇게 내봤습니다. 시도가 아니라 뭐 시군구. 시군구. 자 이런 건 정말 당황. 아예 그냥 눈 뜨고 당합니다. 다 아는데 그냥 당해요. 뭔 시도? 그럼 몇 개 안 되겠니?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자 시도를 제외. 그게 아니라 시군구. 시군구는 200개가 넘어갑니다. 여기는 시도가 아니요 라고 기억하십니다. 저도는 팔도라고 해서 8개 도밖에 없대. 경기도부터 저기 때, 저 밑에 제주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도 이제 특별자치시 앞쪽에 시쪽으로 자, 몰려있고 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2번은 너무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뭔 시도를 제외요? 시군구를 제외지. 그러니까 여기 3번 같으면 어째도 답이 없대. 그러면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급하게 보면 좀 어째도 답이 없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아까 이상했었던 여기 맞잖아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하는 등록관청에다가 정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 분사무소는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 다른 법률 농협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두어야 한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뭐 농지만 조합원만 이럴 거니까 할애도 잘 안 하니까 거기 정말 두지 않아도 돼요. 등록기준 전혀 적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4번 맞죠. 그다음 5번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지 외로 예외적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 등록관청에 넘어간다 신고한다. 그렇죠? 맞죠입니다. 이전 후가 맞죠. 자 답은 2번이 틀려 게임입니다. 그 시도 때문에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4번에서도 여기도 이제 관할지 외 게임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제목은 그대로 나왔고요. 입니다. 왜?
외적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크게 그냥 떠났다. 그럽니다. 그렇게 떠나기는 어려울 건데, 하여튼 그렇게 떠났다고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고. 먼저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주된 사무소 등의 이전 신고 시에는,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주된 사무소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돼 근생 얻었니? 고소리입니다. 중개사무소 확보할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맞죠? 거의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인데 첨부 되어야 한다. 맞죠? 사무소 옮겨가면 어차피 등록증하고 사무소 새로 근생을 확보했으니까 그거 입증하는 서류 첨부하는 거 맞았다는 겁니다. 자, 1번 맞았네. 아주 평범하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예, 신고를 받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뭐 한다? 요청해야 된다. 그죠? 싸다가 보내줘라고 요청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니네가 관리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싸다가 보내.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아까 세 개 싸다가 보내되 보시고요.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볼까? 이제 또 이전 신고 전 나왔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오래 맞을 것 같죠. 이전 전에서 다 알아. 그러니까 행정 처분하고 보내고. 뭐 이제 행정부는 신속 효율 뭐 이런 걸 막 따집니다. 신속한 거 그러니까 다 아니까 하고 보내지. 자, 이전 후는 모를 건데 이럴 겁니다. 자, 사유를 인해서 어떤 행정 처분은 근데 이전 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자, 그 번지수 꼭 보고 계셔야 됩니다. 후지 무슨 이전 전이요. 그입니다. 답 여기 있네. 틀린 것은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X. 이전 후다. 후다라고 계십니다. 앞에는 계속 맞더니 여기는 틀렸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은 변경상 기재하여 교부받을 수가 없고. 근데 저기 문장 저 위에 제목 왜 이랬으니까 개인 또 이놈은 왜 틀렸대 또 이럴 겁니다. 받을 수 있는데 저기 제목 좀 보시라고 합니다. 왜라고 관한적 왜로 이전했다고 했으니까 저기 문장을 보시면 바로 여기는 받을 수 없고 맞고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맞아. 게임다. 저기 문제 제목 좀 보고 문제 푸시라니까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4번 정도 오면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이러니까 또 틀립니다. 4번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싸다가 보낸다.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될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등록 여기는 신청했을 때 신설사 입실 그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 다 보내니까 그걸 받고 누가 하겠냐고 후가 정말 번지수 딱 맞네. 맞습니다. 후에 등록관청이 할 거니까 관련 서류도 포함한다. 맞아. 그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5번이 마지막인데 5번도 정말 이제 뭐 여기는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시험 문제도 다 틀려갖고 다 X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5번에서는 이제 여기도 왜 그러니까 꼭 문제에다가 이제 꼭 보시면서 중요 포인트 꼭 보고 가야 됩니다. 자,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예적으로 이전을 했다. 크게 시공구를 벗어났다. 그입니다. 서울에서 저기 대전 갔대 이런 소리입니다. 외적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신고할 경우인데 옳으면 옳다고 오오오입니다. 공단은 꼭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틀린 것은 또 틀린 거 X라고 표기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뭐냐고 이런 소리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 볼까요? 자, 개업 공인주사는 저기 등록관청 달라졌다. 이전 한 날로부터 열흘. 그러니까 열흘 맞았죠. 여기가 안심하시면 안 되겠네. 그랬더니 이전 전. 이전 전입니까? 이전 전이 아니라 후. 신고니까. 이전 후입니다. 벌써 기업번 틀렸네. 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 나오겠네? 라고 해야 됩니다. 4번, 5번 아주 눈길도 주지 마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전 사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보실까요? 니은번은 이전 신고 또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인한, 예, 여기 이제 개업공인주사, 이제 지금 이제 개업이고요. 여기는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때 이제 중개업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 후. 후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오게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후오게입니다. 받아. 보낼 테니까 받아. 받고 누가 해. 후오게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후에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맞아. 오게입니다. 아마 본 시험에서는 여기다 이전 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후가 맞아. 그럼 이제 정말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 니은 번이 맞아. 오게입니다. 이제 디귿번 한번 나볼까요? 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그렇죠. 변경사항 기재하여. 근데 잘 보실게 저기 좀 제목 좀 봐봐봐. 왜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맞아. 그러면 3번이 답이니? 또 이럴 겁니다. 좀 맞고 맞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입니다. 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라고요. 왜적이라고. 왜라고. 그건 뭐라고요? 틀렸다.
제교부, 제교부만. 이건 정말 아이 그냥 눈 뜨고 당합니다. 그리고 꼭 디귿번 오면요. 저 외가 생각나겠냐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좀 크게 좀 해놓고 가시라고. 제발 좀. 입니다. 자, 이 정도니까 이제 이렇게 알고도 정말 당하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또 한 문제가 부족해. 그럼 좀 아주 뛰어내리고 싶어. 아주 우울증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다른 사람 다 그냥 합격자 모임에 와갖고 그냥 저것들이 떠들고 나보다 공부도 더 못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아주 환장합니다. 정말. 그리고 맨날 그냥 합격점수 나왔는데 그냥 갑자기 그러면요. 정말 아주 죽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꼭 정말 무슨 귀신 씌워갖고 꼭 그날에 꼭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많이 긴장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그래요. 실력 발휘가 또 잘 안 되고 갑자기 이게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한 10분 동안 아예 그냥 뭐가 아예 안 보이고 막 이럴 경우도 당황하면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조금 한번 정리 좀 잘 하면서 우황청심원도 좀 드시고 가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조심하실 게 우황청심원이 안 맞는 분도 계시대요. 진짜. 진짜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주 멍해지고요. 막 정신 막 저기 막 천장에 벙벙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멘붕 상태 왔다가 이제 시험 끝날려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왔대.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번 먹어보셔야 된대요. 진짜로. 정말 나는 그냥 가슴이 너무 그냥 나중에 크게 그냥 모의고사 이렇게 볼 때는 편하게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정작 정말 시험장에 가면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황청심을 딱 드셨는데 효과가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몸에 안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의고사 때 한번 먹어보고 내 체질에 맞나 그러면 드셔야지. 하필은 뭐 안 먹어보다가 시험장 갖고 먹었더니 그냥 정신이 해롱해롱해갖고 나중에 정말 아주 어이없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우리 수험생분들이 몇 분이 꼭 그렇게 좀 약간 일부 퍼센트가 정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먹지 말걸 했는데 이미 먹어갖고 시험 끝나버렸습니다. 진짜로. 그럼 내년도 그럼 얼마나 황당할까요? 점수 다 되고 했었는데 그입니다. 자,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필수 체크. 그 한번 네 개까지 한번 잘 볼까요? 이런 거 꼭 보셔야 되는데 1번 사무소를 이전하면은 네, 5번 아래쪽에 보실까요? 7일이네. 무슨 또 7일? 그죠? 7일 말고 열흘, 10일입니다. 여기다 또 지체 없이 15일, 7일 이런 수리는 X. 꼭 뭐 나오면 틀린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에 보실까요? 무슨 또 이전 전이래?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이전 전, 전이라 후. 전이 아니어입니다. 아주 오랫동안은 이전 전이라고 했는데 바꿨어. 편하게 바꿨어. 이전 전이 아니어입니다. 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3번 분사무소입니다. 저 왼수 같은 분사무소. 정리만 잘하면 분사무소 아주 쉽게 맞춰요. 자, 분사무소 이전은 이전 후. 분사무소는 이전 후가 아니다. 입니다. 뭐라고요? 주된 사무소. 서류가 죄다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이지 무슨 또 여기는 이전 후역입니다. 그냥 사무소가 그런 마저게입니다. 3번도 X.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전 전에 발생했던 행정처분은 이전 전. 전이라 후. 꼭 이전 전이 맞을 것 같은데 후여 싸다가 보내 바꿀 누가 해 이전 후가 라고 해서 후에 등록관청 또 제재가 업무정지 그러면 말이 안 돼 100만 원자의 과태료 500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크진 않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서 이제 휴업하고 자 휴업 폐업도 반드시 나오고요. 자 정말 작년도 이전은 안 나왔어도 휴업은 나왔고 그리고 우리 또 폐업에다가 폐업 사실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폐업기간 말도 안 되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폐업 기간은 없겠잖아. 휴업은 4개월이니 5개월이니 이런 기간이 있겠지만 폐업은 기간이 없어.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 우리 휴업은 조금 좀 까탈스러웠습니다. 정답 찾기가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제일 꼭대기처럼 이제 3개월 넘었을 때 조심하실 게 3개월이나 넘었을 때 그럼 3개월까지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서로 귀찮다 됩니다. 그 받아주는 시군구청도 등록증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귀찮고 우리도 귀찮으니까 3개월까지는 서로 신고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3개월 넘어갔을 때입니다. 근데 자꾸 시험 문제가 2개월도 신고한다 말이 안 된다 3개월도 신고 안 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면 휴업 신고 그리고 기간 좀 바꿔주세요. 여기 이제 변경 신고 네, 변경 신고는 전자하면서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업무 시작할래요 그러면 재개 신고 요 두 개가 지금 이제 박스 딱 중간에 있는 변경하고 재개 신고 요 놈 두 놈이 전자문서 가능 전자문서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휴업 안 돼 그리고 폐업 신고도 안 돼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되니까 입니다. 그거 내고 나중에 찾아가 그리고 폐업은 없애버릴 거예요. 이제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먼저 이제 1번 이제 휴업 신고 뭐가 안 된다 전자문서 안 된다
등록증 전부 해야 된다. 제발 액자 좀 떼고 가라. 그러면서 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 볼까요? 첫 번째 휴업 신고. 자, 먼저 3개월 초과. 그냥 휴업하고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또 3개월 이상 그래도 안 됩니다. 3개월을 넘어서. 귀찮어. 게임다. 넘어서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해라. 그리고 딱 6개월 이하지 뭐 1년 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장 6개월은 못 넘어. 아프야 봐줄게.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당구장 표시처럼 여기는 어떤 경우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꾀병 아니고 요양. 그 다음에 징집 군대 끌려가 하게입니다. 취약, 노인대학은 안 된다는 취약 등에는 뭐한다? 가능하다. 근데 세 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등이라고 했으니까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사유 가지고 와라. 저 요양 그러면 진단서 가져와 이럴 겁니다. 징집 그러면 입영 통지서 가져와 이제 이럴 겁니다. 대학 합격한 거 가져와 이럴 겁니다. 자, 입증서류 내라는 거지 절대로 꾀병은 안 봐줄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보실까요? 휴업 잠시 쉬는데 벽에 걸리는 뭐 때 가라? 등록증.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쉬니까 가져오래니까 게임다. 그러니까 재기신고가 따로 있잖아요. 저 3번 다시 업무 하고 싶네? 그러면 등록증 찾아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본 4번 말고 게임다. 뭐 복사본 벽에 걸려있는 거 거대로 떼갖고 와. 그리고 이제 액자는 떼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0만 원이나 과태료인데 그 별표 안 틀리고 나왔습니다. 별표 20만 원 휴업이 제일 쌉니다. 별표 20만 원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전은 30이다. 개시도 30이다. 게임다. 근데 여기는 20이다. 게임다. 그럼 이제 거기 주위처럼 3개월 넘어서 휴업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는데 전자무수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휴업 후에도 반드시 사무소는 유지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간판 뜯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휴업도 간판 뜯어낸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주책이다. 게임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소 좀 문 닫을 수가 있으니까 간판 뜯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쉬니까 나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휴업 신고를 표시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사무소 문 닫고 그냥, 네, 그다 표시 안 해도 돼. 자기 경매에서는 업무 정지 얻어 맞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 그런 거 없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변경신고 기간 좀 바꿔주세요. 아까 4개월 쉬려고 했는데 5개월, 6개월 연장 가능하니까 먼저 변경신고는 휴업신고 만료일까지 그리고 여기도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또 여기도 후즉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꼭 먼저, 먼저 신고해라. 바꾸고 싶으면 게임다. 늦으면 이제 또 100만 원이나 과태료 게임다. 그리고 이제 그 신고 방법에서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뭐도 된다. 전자 문서 게임다. 이제 서류 아깝잖아. 종이 아깝잖아. 이러니까 전자 문서로도 가능해. 그럼 이제 하지 않은 뭐 100만 원이나 과태료 하다 휴업 이런 변경이 됐건 재개가 됐건 100만 원이나 과태료인데 별표 20. 꼭 눈여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주처럼 변경도 하다 여기 이제 자꾸 우리 변경신고에 등록증을 좀 봐요. 등록증이 또 있니? 이럴 겁니다. 이미 갖다가 냈잖아. 그러니까 등록증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않다. 문장 정리 안 해놓으시면 변경신고에 등록증을 좀 봐요. 이러면 지금 아주 말이 안 되는데 맞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 이미 갖다가 내놨으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재개신고 보실까요? 재개. 벽에 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찾아가라. 등록증? 등록증 그립니다. 먼저 재개도 이제 휴업 만료일까지, 만료 전까지는 먼저 신고하고. 근데 여기는 방문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뭐가 된다? 전자문서 된다. 저 등록증 주세요. 라고 신고해놓으면 알어. 해갖고 내가 저기다 내놨으니까 가져가. 이럴 겁니다. 아, 두 번째,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다 방문을 해야 되는데, 된다. 그입니다. 등록증 낼 때가 안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등록증 뭐라고요? 반환. 여기다 교부, 재교부 그러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등록증 그냥 그대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반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거 갖고 정말 많이 내봤었고, 여기도 100만 원이야? 과태료. 또 이제 주위에 전자문서 가능. 하다 가기는 가는데, 전자문서 가능. 교부, 재교부 아니다. 자, 그런 것들 꼭 정리해서 이제 이게 포인트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 영업 안 할래. 요게 이제 폐업. 자, 휴업에서는 간판 안 뜯어내지만요. 이제 폐업은 뜯어낼 게 하나 있다. 게임입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폐업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사망했을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이제 그런 문제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고 방법에 우리 폐업은 뭐 등록증 첨부해야 되겠죠. 이제 영업 안 할 거니까. 재활용하니까 의심은 많아갖고 네.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그죠? 여기도 여기 이제 주된 사무소. 근데 조심하실게요. 우리 법인에 주된 사무소만 휴업해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는 돼도. 근데 이거 법전에도 없는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 가로 있는데요. 정말 주된 사무소만 휴업. 폐업은 안 되니까 주된 사무소 쉴것 같으면 다 쉬어. 분사무소 다. 뭐 10개, 100개 다 합니다. 폐업도 아예 때려치울 것 같으면 다 때려치워. 그럼 분사무소 황당할 겁니다. 나는 영업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등록 신청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간판 철거보실까요? 또 간판 철거는 항상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라고. 아까 이전도 지체 없이였습니다. 안 뜯어내. 그럼 뭐 누구 부른다고요? 사람 불러갑니다. 돼지팽. 돼지팽을. 여기는 뭐 철거 명령도 없습니다. 사람부터 먼저 부릅니다. 철거 명령 없이 돼지팽이에서 간판을 뜯어내버린다는 겁니다. 비용 왕창 청구해. 그리고 이제 서식 같으면 서식 여기 4개가 모두 갔고요. 뭐 다음 중에서 신고할 것은 딱 박스에 딱 4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제일 쉬웠습니다. 저 4개는 그냥 다 사전에 신고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그냥 신고만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안 하면은 100만 원이나 과태료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냥 아래 이제 우리 전자문서는 할 수가 없고요. 등록증 가지고 가야 되니까 직접 방문. 그리고 휴업은 정말 아닌데 누구는 간판 철거한다고요? 폐업. 영업 안할 거잖아. 그럼 간판 뜯어내. 사람 혼란스럽게 왜 달아났니? 이럴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1번에서는 휴업하고 이제 폐업. 자, 먼저 1번. 자꾸 여기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개월. 2개월에 휴업을 딱 3개월에 임했는데 2개월에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맞죠? 마찬가지로 이제 3개월에 휴업할 경우 신고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딱 3개월 딱 임할 건데 초과 이랬으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3개월은 신고 안 해. 게임다. 귀찮어. 서로 귀찮어. 게임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말 초과할 수 있죠. 요양, 증지, 취약 그리고 등잘 봐야 되고요. 취약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등은 휴업을 얼마?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면 6개월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요양 등이면 가능하고 게임다. 예외 있구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그렇죠 할수 있죠.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는 재개신고 그죠. 영업할래요. 그럼 벽에 뭐 없어요. 여기입니다. 내놓으세요. 이럴 겁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뭐 한다? 반환해야 된다. 반환. 교부 재교부 그러면 엔스다. 입니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5번 해볼까요. 등록관청에 아까는 맞더니 그입니다. 폐업 사실을 신고하면 휴업 폐업 맞습니다. 그런데 7일 이내에 여기다가 간판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7일 말고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해석을 또 7일이 또 지체 없이인가 봐. 아주 그냥 해석을 그냥 마음대로 하시네. 그럴 겁니다. 지체 없이 2, 3일입니다. 자, 즉시 이런 건 아니라도 또 열흘 그래도 안 되고요. 여기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이 바로 7일 때문에 X네. 이런 문제 꼭 내볼 만합니다. 얼마더라 지체 없이. 나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여러 문제 정말 괜찮을 거고요. 뭐 정말 별표 3개감 해놓고 이제 나온 중에 휴업신고 여러 문제도 꼭 이렇게 박스 문제 내가지고 기억, 니은 뭐가 맞아 하고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먼저 박스에서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이제 몇 개냐 이런 문제 안 물어보고 기억인가 디귿인가 이렇게만 물어봐요.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 볼까요? 이제 박스 보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사는 3개월을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아까 3개월 봤으니까 이제 헷갈릴 겁니다. 2박 3일 고민하시네. 아주 머리 다 뽑으시네. 미리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3개월인데 안 한다. 그죠? 3개월 초과. 초과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꼭 그냥 바빠 죽겠는데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 자꾸 낸다는 겁니다. 3개월도 신고 안 해. 게임다. 서로 귀찮어. 게임다. 자, 기업번 X. 자, 그러면 기업번이는 1번, 2번은 틀렸네. 꼭 시험장은 이제 3번까지 그냥 줄줄이 틀렸네. 위에 줄은 다 틀렸네. 아주 눈길도 주지 말고 게임단. 그다음에 니은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중사가 자, 니은만 보면 그냥 답이 나오겠네. 이럴 겁니다. 개업공인중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 서식은 다 적이 있으니까 영인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휴업신고니까 등록증. 맞잖아요.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번 한번 봐봐봐. 디귿이 맞으면 5번이 맞겠지, 그입니다. 5번. 등록관청에다가 휴업신고를 할 때는 이렇게 휴업.
휴업인데 개업공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은 저기 휴업을 또 생각 안 하시고 계시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안 해놓으시면 뒤통수 맞아. 이제 눈 뜨고 당해.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잠시 쉬는데 간판 뜯어냈니? 이럴 겁니다. 사무소 없앴니? 쳐들어갈 거예요.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요?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니다. 뭐라고요? 폐업. 때려치운 거입니다. 폐업. 나 영업 안 할래. 그러면은 그때는 간판 철거하라는 겁니다. 디귿번 틀렸다 그입니다. 5번 틀렸네 그입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확인 사항은 5번이 아니어 그입니다. 그러면 1번 한번 다시 볼게. 이제 볼 의미는 없는데 여기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생겨난 관할 세무서장이 우리가 조금 더 편해졌네. 이제 중개업 휴업이나 폐업 신고서를 받아서 세무서장 정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시장님도 알아 그입니다. 받아서 전산을 또 뜰 거니까. 그리고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이나 폐업신고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정말 맞죠? 이런 규정이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전혀 없었다가 새로 들어왔다. 맞아요. 정말 맞았다. 자, 시군구청이 어차피 세무서나 전산에 같이 뜨니까 제출된 것으로 본다. 그럼 안내도 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니은하고 니율이 맞네라고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3번에서는 틀린 것을 저렇게 딱 틀린 애 밑줄 그어져 있을 건데 우리 시험장에서도 틀린 애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디귿번 가갖고 이제 1번부터 이제 옳은 것과 갑자기 옳은 걸 막 찾고 계십니다. 그럼 좀 아주 환장합니다. 또 답이 있어. 정말 또 답이 있으면 내가 정말 미쳤냐 이제 아주 미쳤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지에서 꼭 저렇게 낼 때가 꼭 있다는 겁니다. 틀린 곳을 골라주세요. 틀린 거 제발 좀 틀린 거입니다. 자, 먼저 3번에서는 옳지 않는 거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먼저 첫 번째 경년 디귿까지는 잘 가실 겁니다. 자, 기업번 중개사무소 등록 후 그다음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근데 3개월을 추가했대요. 사무소 문도 안 열고 이제 3개월 넘어갔고 3개월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초과할 경우는 여기서 초과할 경우는 신고해야 된다. 맞죠? 휴업 신고 안 한 걸로 해서 100만 원 약과대로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장을 좀 뱅뱅 돌려놨는데 맞아. 정말 3개월 초과할 경우는 신고하라고 했잖아. 휴업 신고. 그래서 기업번은 맞네요. 저렇게 개시하지 않는 거니까 신고해야 돼. 요 소리입니다. 야, 기업번호 오류 맞았고요. 그러면 지금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2번 저 두 놈은 틀렸네 라고 또 눈길 두시지 말고 그 다음에 니은번 해볼까요?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아까 아프면 깨병 말고 그겁니다. 자, 제외하고는 휴업은 6개월을 쳐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원래 맞다는 겁니다. 자꾸 악용하니까 6개월 넘어가지 말어. 아프면 봐줄게. 그런다고 했습니다. 니은번도 맞았네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자, 이미 뭐 진작 틀렸지만 3번 틀렸고 얘기입니다.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뭐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주된 사무소는 분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전에는 없는데 주된 사무소와 휴업. 안 돼요. 분사무소 다 쉬어. 주된 사무소만 폐어. 분사무소 다 폐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며느리 이유도 모르는데 왜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럽니다. 근데 디귿번호 맞아요. 조그만한 분사무소는 알아서 쉬기. 알아서 폐업하기. 근데 큰 주된 사무소는 휴업이 오면 다 폐어. 아예 다 휴업입니다. 근데 디귿번호 맞았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요놈의 애매쓸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4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 아, 여기서는 틀린 거니까 여기서는 고르지 말어. 게임다. 그럼 1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와갖고 또 옳은 거 갑자기 고르시면 이때 또 답이 없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틀린 거 고른다고요. 자, 디귿번까지 맞았고 1번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이상한 소리 났죠. 그리고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된다. 아니요. 언제라고요? 바로 휴업 개시 전에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후 자꾸 이러면서 종료 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전이요. 그냥 전. 그 다음 이제 미국 뭘까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넣게 됩니다. 자, 이미 갔다가 지금 내놨을 건데 벽에 지금 아무도 없을 건데 갑자기 무슨 등록증이 또 있니? 이럴 겁니다. 변경신고서는 이런 소리 자꾸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변경신고서인데 그 다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휴업하고 폐업만. 그리고 전자문서도 가능한 게 등록증 낼 필요 없다. 라고 해서 틀린 것은 5번처럼 니을 미어. 이렇게 니을 미어 바로 틀렸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휴업하고 우리 폐업인데 설명주에서 여기도 틀린 거래요. 한번 우리 1번 같은 거 한번 잘 한번 와보실까요? 나 먼저 중개사무소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개업공사라고 하더라도 아까 봤던 것처럼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는 그 휴업신고서에다가 문장기로도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등록관청이 뭐 한다? 신고한다. 맞잖아요. 정말 맞아요. 안 그러면 100만 원 약과 대로 얻어 맞을 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작년도 문제 이렇게 서식에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안 보면 2번도 맞았나 이럴 겁니다. 자, 종류가 3개니까 휴업신고서 서식에는 개업공사 종별에 따라서 종류별에 따라서 법인 맞고요. 공인중개사 맞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부칙.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가 있다. 맞아요. 여기입니다. 한 20% 차지하는 부동산 중개사는 부칙. 있으니까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건 이제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서식을 보고 만들어 놓은 문장이니까 이런 문장이 도대체 뭐래? 이러고 계실 겁니다. 뭐래? 그러면서 20분, 30분 계속 째려보시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른 좀 지나가세요. 제발 좀. 그입니다. 아주 물귀신처럼 발목을 잡습니다. 자, 2번 맞아. 정말 서식에 보면은 그렇게 나란히 체크하도록 돼 있어. 그입니다. 갈매기 모양으로 박스에다가 체크.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휴업신고서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며. 그렇죠? 맞아요. 휴업기간 얼마 할 거니? 맞죠? 근데 자, 뒤에 한번 볼까요?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경우는 폐업기간을. 근데 폐업도 나중에 갑자기 뭐 다시 등장하실 겁니까? 때려치우는 건데. 근데 뒤에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맞았어요. 작년도 시험 문제도 정말 여기는 맞는 거 앞에는 맞았는데 폐업신고서 완전 때려치우는 폐업신고 작성할 경우도 폐업기간을 기재를 해야 된다고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폐업에 무슨 기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저 때려치울래요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폐업신고서는 기간 같은 게 없습니다. 그걸 꼭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작년도에서는 찾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3번이 틀렸어. 정말 또 봐도 헷갈리죠.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게임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구경도 못한 문제가 꼭 하나씩 몇 개씩 좀 튀어나와요. 게임다. 그래서 이제 3번 연어미 X. 그래서 뭐 저거 그냥 뭐 틀려주래 그러면 틀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자, 네 번째 볼까요? 페어. 간판 철거 맞네요.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째 답이 없대갖고 정말 갱해서 저 2번은 그냥 문장도 길어갖고 저거 막 몇 번씩 째려보고 계셨을 겁니다.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맞죠? 오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 끌라고 1번, 2번 저렇게 문장 길게 써놨다는 겁니다. 자, 5번.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고 씁니다. 자, 3개월을 초과를 하면은 우리를 아주 가지고 놀아. 그 다음 휴업한 경우는 100만 원이나 과태료 받으실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6사 2기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주 제재도 딱딱 맞네. 어째 답이 없대? 이러고 있을 겁니다. 3번. 3번이 바로 정답. 하여튼 폐업신고서는 폐업기간이 있겠냐고. 게임다. 폐업기간 없고. 게임다. 폐업한다고 서식만 써서 내. 간판이나 뜯어내라.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휴업신고 등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입니다. 뭐 요 정도에서 정말 풀어보면 이제 웬만한 문제 다 덤벼도 다 풀리겠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휴업이나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문제 어려울 건데요. 그러면 법에 있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령에 있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요 문장 맞습니다. 정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냥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절차 등은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계속 보고 계시지 말고 그냥 한번 넘어가 봐야 됩니다. 맞겠지 하면서 넘어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요 양, 징, 집, 취약의 경우에만 그려놨습니다. 아까 뒤에 그저 등 이렇게 썼는데 4개, 100개, 1000개, 10000개입니다.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근데 그 등을 제대로 안 보고 대강 보시면은 이 문장이 또 맞았다고 2번이 맞다고 콕 찍고 가실 겁니다. 그냥 2번 X 등이니까 4개 100개 10000개 1000개 10000개도 된다니까요. X 게임다. 그냥 예시만 했어. 3개를 게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제게는 가니까 가긴 갑니다. 내 거 내놓으세요 하면서 벽에다 붙이기에 등록증 반환 받으면서 그러면서 제기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다. 없잖아요.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조심하시더라면 제일 어렵네. 입니다. 둘 다 가능해. 휴업 폐업이 안 되고 변경하고 제기는 되고 자 3번은 저놈 제기가 틀렸구만. 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자 제기 신고한 경우는 등록증은 자 등록관청은 지시 없이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반환. 자 이런 문제 정말 당하면 아주 그냥 다 당할 겁니다. 반환. 입니다.
가장 골탕 먹이 좋다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까요? 6개월인데 아까 6,4,6이라고 해놓고 저기 4번에 5번은 맞더만 그입니다. 6개월 초과해서 유업을 하면은 제재가 더 클 건데 그입니다. 더블인데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다 아니다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제재 갖고 꼭 시비 걸면 어려워요 그입니다. 5번도 틀렸네. 답은 몇 번이네? 1번. 요놈이 제일 어렵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뒤로 한번 넘겨서 이제 한번 자 필수 체크해서 5개 요 5개도 이제 한번 꼭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자 1번에 이제 요것도 정말 맞았다라고 해놓고 또 왜 틀렸대 이럴 겁니다. 앞에 몇 개월 없다고 정말 이런 거 어이없을 겁니다. 저 3개월 초과 요 문장 지금 빠졌습니다. 휴업 신고하고자 하면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자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초과 정말 이렇게 황당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뒤통수 얻어 맞아봐도 괜찮아요. 시험장에 가서 얻고 맞고 나오면 정말 불쾌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월 초과. 3개월 초과요. 휴업. 이래야 맞습니다. 3개월 초과가 빠졌다. 정말 어이없지만은 꼭 휴업에는 기간이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X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휴업이나 피업신고는 전자문서로서 신고할 수 있다고요. 그럼 등록증 어떻게 할래? 없다. 안 돼. 그 두 개가 안 되겠습니다. 변경하고 재개가 되되 여기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방문할 수밖에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늘 두쪽 나도 방문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휴업 신고할 경우 휴업인데 잠시 쉬는데 간판을 정말 또 그런가?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사무소도 없애고 난리가 나겠네. 입니다. 간판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폐업. 폐업이라고 해야 되나? 폐업 신고입니다. 휴업은 아예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다. 잠시 쉴 건데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새로운 규정 자,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를 받아서 해당 등록관청에다 송부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이나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입니다. 정말 맞다는 겁니다. 맞았네. 자, 5번에 이제 휴업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별표 20만 원에 그 다음에 과태료 받을 수 있다. 그죠? 여기는 그냥 맞아 쪽입니다. 자, 별표 얼마다? 20. 50이 아니라는 겁니다. 20. 요거는 맞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는 건 이제 우리 인장도 이제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바로 자, 69페이지 인장. 자, 인장도 이제 자, 요즘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한번 자, 69페이지 이제 인장 등록, 도장을 등록하세요. 도장. 인장 등록인데 자, 인장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뭐 확인 설명서 아니면 또 전속 중개 계약서, 거래 계약서 도장을 이렇게 날인하실 건데 그 인장을 등록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은 어떻게 다르대요? 그 다음에 우리 분사무소 인장들도 꼭 해야 되나? 그입니다. 안 해도 돼. 등록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어디다 가냐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어디니? 라고 해서 이제 자 먼저 자 첫 번째 자 인장 등록인데 인장 등록의 시기가 인장 등록의 시기가 언젠가요? 그입니다. 등록 시기입니다. 자 먼저 등록 신청 때 되나? 그리고 언제는 하여야 하나? 라고 자 먼저 등록 신청 때 돼요? 안 돼요? 등록 신청 때? 그죠 가능해요. 자 등록 신청 때 인장 등록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기는 해야 되는데 할 시기가 또 있어. 자 앞에도 되고 뒤에 되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업무 개시죠. 여기도 후즉시 그러면 안 됩니다. 업무 개시 언제는요? 전에. 전에는 반드시 뭐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전에는 자 등록을 이렇게 전에 자 등록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 안 하게 되면 여기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 우리 보증 설정에서는 등록 신청 때 아까 안 됐고 등록 통지 받아야 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고용이 고용 신고하는 것도 맞고 그 세 개가 업무 개시 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정말 업무 정지야 그러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등록 방법도 잘 기억하실까요? 등록 방법. 소속까지도 똑같을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개인 이럴 건데 개인 자 먼저 첫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 법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도 이제 심하게는 정말 안 내봤습니다. 근데 아주 심하게 꼭 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사 공인중개사 그 다음 이제 부칙 근데 부칙은 이제 거의 뭐 잘 안 내는데 법 아래쪽에 부칙 부칙에 규정된 게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 부칙에 규정돼 이렇게 규정된 여긴 대표자가 맞다는 겁니다.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게 될 건데 요 사람은 자 먼저 여기 이제 대표자 이제 인장을 등록하게 될 건데 이제 법이 이제 먼저 주민등록법 왜냐면 이제 주민등록법에 자기 이름이 거기 있잖아요. 그입니다.
자, 주민등록법.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 뭐 심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주민이 어쩌고 가족이 어쩌고 이 법률입니다. 자, 이건 아예 뭐 내본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요 법률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재되어 있는. 요건 문장이 어렵다고 했어요.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다 주민등록표에,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기재되어 있는 뭐가? 성명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속의 성명, 우리 대표자 사장님의 성명, 부칙의 성명이라는 겁니다. 네, 성명이. 이렇게 성명이 뭐 한다고요?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하다는 게 도장을 파면 딱 정말 이름이 딱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 아주 문장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놨고요. 정말 처음에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막 누가 봐도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상당히 애매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다 도장을 딱 파면 이렇게 성명이 딱 나타나잖아요. 라고서 나타난 인자. 이라고서 이제 하여튼 여기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하실 게 크기가, 요 크기가 이제 가로, 세로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로, 세로를 우리 시험 문제가 뭐 10하고 40으로 바꿔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세로가 얼마라고요? 7. 그러니까 여기서 10이 아닙니다. 또 5라고 하려나요? 7mm 먼저 이상. 행운의 숫자 7이다. 그리고 여기다 또 20이라고 이제 속이려나 40도 한번 속여봤으면 얼마라고요? 30입니다. 30.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차 가지고 다니고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다 도장 있습니다. 어디 막 굴러다니기도 할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자로 한번 딱 재보시면요. 한 얼마 정도 되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mm 얼마?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이내. 요게 이제 3cm 정도가 이렇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중에 이제 이렇게 굴러다니는 도장,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도장, 아마 막도장은 조금 적긴 할 것 같은데, 웬만 이렇게 도장은 거의 2cm 좀 될까 말까. 그러니까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크기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3cm면 엄청 커. 그리고 요것도 엄청 또 적습니다. 자, 적으니까 자, 보통 이제 한 뭐 1.8cm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자, 2cm는 거의 또 안 넘어가 같아요. 또 너무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도장들은 2cm 좀 될까 말까 요 정도니까 여기 안에 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도장을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된다. 3cm를 넘으면 안 되고 3cm까지는 되는데 그리고 7mm도 안 되면 글자가 좀 깨알 같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게 생겼네. 자, 이러니까 너는 이게 눈이 보이니 뭐 눈이 2.0이니 막 이럴 겁니다. 자, 요즘 아예 그냥 눈이 또 침침해갖고 잘 안 보이구만 이럴 겁니다. 막 휴대폰 확대해갖고 보잖아요. 이 정도니까 이제 너무 적어도 안 돼. 너무 커도 안 돼. 아주 주먹만한 거 등록할래?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너무 크면요. 막 서식 막 넘어가고 이러면 또 이제 모양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웬만하면 자, 시중에 있는 도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 도장을 등록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안에 등록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적거나 크면은 크게 한번 재봐라. 크기 한번 재봐라. 7mm하고 30 있다. 근데 우리 법인은 그런 크기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법인은 정말 주목만 해도 괜찮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무슨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누구누구 누구 이러면 글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고작 많이 들어가 봐야 세자 네자 뭐 두 글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커도 괜찮아. 근데 법인은 엄청 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법인. 우리 법인인데 우리 법인에서는 이제 조심하실 게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근데 우리 주된 사무소에다가 자꾸 법인의 대표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다 겁니다. 누구 인장이라고? 법인. 법인의 인장입니다. 여기는 법인의 꼭 여기도 정말 잘 봐야 되고 법인의 대표자 말고 여기는 대표자가 아니다 그럽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 크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상업등기규칙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자, 별로 의미는 없고요. 상업등기 여기다 무슨 주민등록법 그럼 대표자요 이럴 거니까 가족 아니요 그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분사무소 정말 어디나 이제 속색인다는 분사무소는 자, 분사무소는 등록하여야 한다. 왜 틀렸냐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등록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등록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냥 주된 사무소 거 쓸게요. 라고 주된 사무소. 그리고 요즘 도장 똑같이 팝니다. 그냥 기계에다가 파니까 한 10개, 20개, 100개도 똑같이 팔 수 있어. 그냥 법인의 인장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법인은 아닌데 뭐 부동산 114 이런 것들입니다. 뭐 서브 뭐 이런 것처럼 거기도 법인은 아닙니다. 그냥 명칭을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등록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거라 할 수 있다. 여기다 이제 하여야 한다. 왜 틀렸냐고. 정말 잔악해나 불조심. 왜 또 답이 없대 그러면 장난하고 계시되게 됩니다. 이 정도니까 우리가 정신줄 넣으면은 몇 문제 그냥 틀리고 나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분사무소가 등록을 하면은 주된 사무소에다가 할까요? 요거 계속 안 나온다고 했는데 요즘에 나왔습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어디다가 등록할까요? 등록하면은 안 되는데 그죠? 여기는 그죠? 주사무소 하게 되면 주사무소 등록관점 맨날 주된 사무소로 모이래. 맞습니다. 서류 거기가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예. 거기다 이제 뭐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변경. 자꾸 이제 잃어버리잖아요. 변경 뭐 한다? 변경. 그리고 여기다 신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크기 맞춰와 이럴 겁니다. 변경 뭐 한다고요? 여기는 변경 등록. 변경 등록인데 그러면 언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아, 변경이 뭐냐? 첫 번째 이렇게 A도장 가지고 있었다가 뭐 한다? 나중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쓰면은 이렇게 막 이빨 나가면 이쪽으로 막 폭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막 이런 도장 찍으면 그냥 막 미심 있는 사람 막 이런 도장 찍었다고 안 버리고 이거 찍었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아주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좀 버리고요. 뭐 한다고요? 자, B도장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도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찾을래 이러니까 날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도장 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당장 파주세요. 그럼 네가 파봐. 막 이럴 겁니다. 뭐 며칠 후에 오라고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기계나 되니까 1분만 딱 기다리면 딱 파주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다 수작업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밀려 있었으니까요. 기간 줄게. 얼마? 라고 하죠. 이치를. 근데 자꾸 여기다 열을 자꾸 그런다는 겁니다. 열흘은 이전이요. 집 나간 며느리는 열흘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기가 이제 얼마? 7일 이내에. 그러니까 7일 이내고. 근데 꼭 여기다가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7일 이내에. 뭐 한다고요? 또 크기 맞춰와. 아까 7하고 30 맞춰와. 입니다. 이것도 또 적거나 크면 또 버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방법은 등록한다. 자, 7일 이내. 그러니까 이거 딱 맞춰놓고 여기다 신고한다. 이렇게 속여봤습니다. 뭐 열흘 만에 등록한다. 이렇게도 속였고. 등록한다. 등록이니까 크기 맞춰봐라. 꼭 등록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집어 던지면 받을까? 아니다. 그입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제재. 여기다 과태료 그러면 안 됩니다. 제재는. 자, 제재가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소인들은 하면서 이제 봤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다릅니다. 자, 뭐라고요? 업무정지. 과태료가 아닙니다. 자, 소속은 자격정지. 요 사람 이제 자격 있으니까 자격정지. 별표 3개월 똑같습니다. 사장님은 업무정지. 나 이러면서 이제 업무정지인데 자, 조심하실 게 뭐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자격을 정지한다? 아니다. 시도지사. 여기는 시도지사하고 여기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자, 이것들이 꼭 치사하게 뭐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를 등록관청이 이렇게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맞는데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자. 요거 이제 내용들을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자, 인자까지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우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뭐 중개기약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